looking for attention. 여러분, 저 장현이에요. 자, 우선은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윤아 언니, 유리 언니, 인영 언니, 민정 언니, 윤서 언니, 태경 언니, 혜진 언니, 그리고 우리 지민이, 도희수미까지 또 다른 이외에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졸업 진짜 축하드리고 졸업 작품 만들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댄서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만하길 바라면서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 친구 장영 언니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경이 언니와 우리 소담이 졸업을 너무 축하드리고, 저보다 먼저 졸업을 해서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바깥 세상에서 또 보면 되니까요. 졸업을 정말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부로 끝이 났네요. 오! 뒷부분이 갈겨! 이제 세상이라는 넓은 들판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도 저희 언니들과 동생들, 그리고 뭐 오빠들도 모두 뭐 아무튼 뭐 열심히 잘 해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민정 언니, 인영이 언니, 수미 언니, 도희 언니, 유리 언니, 윤아 언니, 태경 언니. 짱. 졸업 축하해. 유나야, 유나야, 12월 이후부터는 엄마 카드 못 쓰니까 꼭 돈도 좀 아껴 쓰고 조금 사람이 되길 바래. 괴물인 아닌 사람? 이제 엄카 반납해. 축하해, 안녕. 졸업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출장 감사해서 지기는 현재는 이렇게 됐을 것 샤라웃 투 박인영, 샤라웃 김민정, 샤라웃. 어머, 나가라고! 움직이라! 졸업을 축하한다. 썸 우리 완전 애끼는 누나들 그리고 친구들 너무 졸업 축하드려요. 벌써 졸업이야. 그동안 진짜 너무 고마운 것들, 그리고 같이 못해서 아직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등록금은 제가 진짜 못 내드리니까 졸업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같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같이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이라서 웃음 포인트를 안 잡고 진지하게 축하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서종애인들은 재미 빼면 시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선배님들, 2학년 선배님들, 스텝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보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일을 해야 하니 참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가지시고 졸업하신 뒤에 너무 잘 되셨다고 저 잊으시면 안 되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민정이야. 울지 말고 화면에 집중하렴. 2년 동안 과대란 관장을 맡으면서 서툰 점도 많고 너네한테 화도 많이 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네 덕분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고마워. 우리 원래 1학번들이 진짜 많은데 2년제로 빨리 졸업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소수의 인원만 남아서 조금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똘똘 잘 뭉쳐서 올해는 4학년들 영상도 찍고 그리고 졸작까지 잘 무사하게 왔던 것 같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잘 볼진 모르겠지만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싸가지럽게 쌩까지 말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내자.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너네들 덕분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마워. 일구 영원하자. 사랑해. 다시. 얘들아 졸업을 축하한다. 4년, 2년 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너희들이 댄서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네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도 좋고 학교에 찾아와도 좋으니까 연락 계속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졸업을 축하한다. 네. 안녕 얘들아. 7학번 친구들, 21학번 친구들 안녕.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잘 가라는 의미로 안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 너희는 코로나 시기 때 학교를 들어와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커. 하지만 그래도 701호라는 강의실에서 우리 막 많이 부대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나마. 그리고 뭐 앞으로도 너희 이름 계속 기억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선생과 제자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후배로서의 관계로 지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쌤이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 앞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나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란단다. 그리고 뭐 굳이 하고 싶은 말 하나가 더 있다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조바심을 가지다 보면 본인의 인생이 망쳐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느끼진 말고 아직 젊으니까 춤을 열심히 추고 그러길 바란다. 난 너희가 뭘 하든지 지지한다. 순수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길 바래. 졸업 축하해. 짠. 안녕 얘들아. 한국무용전공 유민 교수님이야. 우리 댄서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국무용 배우느라고 고생 많았다. 어쨌든 간에 너희들 덕분에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어.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댄서로서 그리고 의젓한 사회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졸업 축하해요. 얘들아 4년 동안 고생했어. 졸업 축하하고 이제 완벽한 성인이 되길 바라면서 멋진 댄서가 되길 바래. 파이팅! 졸업을 앞둔 우리 친구들 졸업을 우선 너무너무 축하하고 열심히 준비한 오늘 공연 멋지게 보여주는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요!